2013 924부터 2015 623 까지 내 하루 눈 6시에 기상해. 뺑이 치다가 나왔어 밖에. 앞이 안 보이던 미래 비웃을 수밖에. 한때 함께했던 친구는 내가 음악 할 거라고 말할 때 지지해줬어. 그게 6년 전 나이 때에 한 줄 더 생긴 이 열정도 식어서 모든 게 캥기지. 메시지는 매일 확인하면서 내 발성하는 라임 스킬은 늘었나 확인을 안 해. 미안해 라고 말할 사람 한 명 없네. 내게 남은 게 하나 없는 듯하다. 다도 문득 녹슬고 먼지 낀 UFO 마이 보니까 더즌비 레코나이즈. 하루를 마치고 내 방에 챙겨놔둔 팝 필터 마이크가 내 신세 같다는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뭔지 모를 무언가가 막 솟아났어. 투지인지 악발인지 몰라도 나 놀라우니 감정을 품고 연습에 임했어요. 한 매초 있던 화려한 필에 파며 풀었더니 자신이 붙더라. 잘하면 쇼미더머니 가서 예선 붙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갔지만 하지만 날 기다리던 건 14시간의 기다림과 매드클라운에 수고했단 말. 진짜 민망하더라고 임마. 그래도 난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. 못하는 거 알지만 실력 쩐다고 막 속이고 부모님에게 내 꿈을 파고 있단 말 하지만 예전과 달라 나도 진짜 연습 많이 해. 밖에 때 아닐 때도 항상 랩 생각만 해. 네가 여친이랑 침대를 적실 때 난 쉼 대신 내 목소리를 막대해. Yeah.